와, 빅스트 동사 정리와 감옥적어 하고 빈칸 땡땡. 아, 자, 그 빅스트가 뭐예요? 아니, 빅스트. 자, 불러봐. 빌리브, 이미지, 게스, 서포즈, 띵크, 빅스트. 뭐가 생각나야 돼? 두 가지가 생각나야 됩니다. 첫째, 의문사 앞으로.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 둘째, 부정어 앞으로. 나는 생각해요. 대 이하라고. He is not honest. 그쵸? 맞아요? 틀려요? 틀렸잖아. I don't think라고 써야죠. I don't think라고 써야죠. 부정어 앞으로. 하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쓸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쓸 때도 있죠. 그럼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세모죠. 그치? 세모. 왜 의문사가 앞으로 나가요? 묻는 거에 대한 대답이 yes나 no가 될 때에는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no, 아냐. 알면 yes, 모르면 no 이러잖아요. 그치? no는 인식동사지만 의문사 앞으로 안 나가잖아요. 그치? 왜 그래요? 알면 yes, 모르면 no 대답하면 되니까.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너는 어디에 산다고 생각하니? 그 여자가 yes, no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yes나 no로 대답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의문사가 앞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묻는 거에 대한 대답이 yes나 no가 될 때에는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자, 다음에 감옥, 직역적. 그럼 메이크업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메이크하고 파인드예요. think, believe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잘 안 나옵니다. think, believe는 그냥 오형식 동사예요. 자, 다음에 목적어가 있고 목적격 보호가 있죠. 주어가 있고 make, find 있고 목적어가 있고 목적격 보호가 있죠. 그 목적어가 to 부정사나 대절 뭐 동명사인 경우도 있지만 잘 동명사는 잘 안 넘어간다 그랬죠. 얘가 뒤로 갈 수도 있고 뭐 동명사가 뒤로 가기도 합니다. 뒤로 가면서 여기에 it을 쓰죠. 그런데 목적어가 뒤로 갈 수도 있어요. 명사가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냥 가면 안 돼요. 명사가 길어야 돼요. 이렇게 수식어구가 달려 있어서 무조건 길어야 돼요. 짧은 명사는 뒤로 안 보냅니다. 그쵸? 이럴 때에는 it을 안 쓰죠. 쓰지 않습니다. 명사 후치, 목적어 후치예요. 그러면 it을 쓸 건지 안 쓸 건지는 뭐로 판단해? 뒤에 to 부정사나 대절이 있으면 뒤에 it을 쓰는 거고요. to 부정사나 대절이 없으면 it은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감옥적으로 it을 쓸 건지 안 쓸 건지는 뭐를 보고 판단해야 돼? 이 뒤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투부정사나 대절의 유무를 보고 it을 쓸 건지 안 쓸 건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됐죠? 동명사인 경우에는 웬만하면 뒤로 안 빼고요. 오케이. 그럼 문제를 풀어보죠. 풀어보세요. 아니 이제 쓴 내 목사 문제를 풀어보죠. 잠시만 아직 문제. 현우 몇 번? 아직 못했어. 그럼 다시 써줄게. 한준이 몇 번? 2번. 어? 2번.
2번? 네. A, B, C, D 뿐이 없는데? B. B! C! C! D. 미쳤, 새끼! 또! 미친 거 아니에요? 난 여기까지 뭘 가르쳐줘요? 있으면 뒤에 뭐 있어야 돼요? 투부정사나 대절이 있어야 되잖아요. 뒤에 투부정사나 대절 어디 있어? 없네. 없네. 생각이 없네.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뭐예요? 명사죠. 그치? 그치? 네. 스페이스 트래블까지 됐습니까? 네. 명사예요? 맞아요? 뒤에 빠진 게 지금 명사잖아요. 그치? 투 부정사 없어요. 이거 문법력하고 똑같은 문제 아니에요? 정답 A. 그럼 명사가 뒤로 빠진 거잖아요. 파스블이 있고 목적어가 길어서 목적어 회치시킨 거잖아요. 읽어서 목적어 써. 어? 목적어 했다고? 두 번째, 델타는 그럼 왜 안 돼요? 이치가 가리키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정답 A 꺼주세요.